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베이징 남성 장지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4번 가죽 가로 길이의 2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2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 모두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양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뚝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쪽가위 뒤쪽으로 눌러 실을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번 가죽을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추고 양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 줍니다. 바늘로 3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로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4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나머지 부분도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에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쪽가위 뒷부분으로 눌러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고정해놨던 집게를 제거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 겉면 위에 5번, 6번, 7번 가죽을 놓고 순서대로 바느질합니다. 바느질 방법은 3번 가죽과 동일하므로 미리 바느질해 놓았습니다. 먼저 2번 가죽 위에 5번 가죽을 올리고 양쪽을 각각 바느질해 주세요. 이어서 남은 5번 가죽을 올리고 또 양쪽을 각각 바느질해 줍니다. 각각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7번 가죽을 제일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해줍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 가죽 위에 5번 가죽을 위에서부터 올리고 바느질하고 아래에도 5번 가죽을 올려서 네 군데를 먼저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가죽을 올리고 가운데 부분을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느질한 2번 가죽과 1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1번 가죽과 2번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의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1번 가죽을 보면 가운데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바느질 구멍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멍이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양쪽에 2번 가죽과 3번 가죽을 놓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바느질 구멍이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지갑이 반으로 접히는 겁니다. 1번 가죽 안쪽 면 위에 2번 가죽을 올려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반대쪽 면도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 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1번 가죽이 2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로 1번 가죽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할 때 2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바느질하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 주세요. 몇 단 바느질에서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면 집게를 고정하고 이어서 바느질합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 주세요. 1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위로 실을 잘라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쪽가위 뒷부분으로 눌러 고정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의 안쪽 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양쪽에 6번 가죽을 올려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미리 바느질해 놓은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6번 가죽은 폭이 넓은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합니다. 6번 가죽의 방향을 잘 봐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두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매듭 지어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위쪽 면으로 올리고 쪽가위로 잘라줍니다. 순간 접착제를 겹친 실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쪽가위 뒷부분으로 눌러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양쪽 모두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6번 가죽과 바느질한 3번 가죽을 1번 가죽의 안쪽 면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잘 맞춰줍니다. 6번 가죽의 안쪽 면을 1번 가죽의 안쪽 면과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을 맞춰주면 됩니다. 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은 전과 같이 매듭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바느질하기 전에 6번 가죽을 바늘로 접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1번 가죽의 두 번째 구멍과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늘로 1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하고 다른 바늘로 1번 가죽 두 번째 구멍과 6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같이 통과해 줍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6번 가죽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영상을 잘 봐주세요. 위에 바늘을 6번 가죽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윗부분에 6번 가죽 마지막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총 6겹의 가죽을 통과해서 아래 가죽과 윗가죽을 연결해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영상을 잘 봐주세요. 먼저 6번 가죽을 접어서 1번 가죽과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었다면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뺄 때 아래 6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위아래 가죽을 연결해줍니다. 아래에 6번 가죽 첫 번째 구멍을 통과할 때 1번 가죽의 다음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윗부분과 아랫부분 모두 6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바느질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느질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는 6번 가죽과 6번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줍니다. 이어서 아래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가죽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아래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올려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의 매듭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쪽가위 뒷부분으로 눌러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베이징 남성 장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는 뒷면과 옆면 마감이 안 된 가죽으로 제작하였습니다만 실제 받아보시는 제품은 뒷면과 옆면이 모두 마감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